구름은 뿜뿜이 멍멍개와 따각따각개 이야기도 재밌고 나오는 말의 소리도 재밌었어 자 그럼 나와라 뿜이붓 비슷하게 생긴 글자를 소개하려고 뿜이붓을 찾았지 멍멍개의 개 고래의 내 똑같이 들어있는 글자를 뿜이붓으로 써볼게 먼저 위에서 아래로 쭉 그 다음엔 가운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쭉 그 다음엔 위에서 아래로 쭉 어때? 꼭 기둥 두 개 사이에 작은 다리가 놓인 것 같지? 이 글자는 에 소리가 나 다음은 따각따각 개와 제비의 제에 똑같이 들어있는 글자를 소개할게 먼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쭉 다음에 아까 그은 줄과 만나도록 위에서 아래로 쭉 옆으로 옮겨가서 위에서 아래로 쭉 이건 에 소리가 나 어때? 옆에 있는 에와 모양도 소리도 비슷하지?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우니까 뜻과 글자를 잘 기억해야 해 뿌 이제 이야기에 나온 글자들을 찾아볼까? 멍멍개 좋았어 먼저 기억해 멍멍개는 에와 에 중에서 어떤 글자를 만나야 할까? 이거? 아니야 맞았어 멍멍개는 기억에 두 기둥 사이에 다리가 있는 애를 붙여서 개! 개! 다음은? 따각따각개 뿌! 기억에 애를 붙여서 개! 개! 잘했어! 이제 멍멍개는 어떻게 생겼는지 따각따각개는 어떻게 생겼는지 두 개와 개를 잘 구별할 수 있겠지? 이제 다른 글자들도 해보자 초롱아 고마워 초롱아 얘들아 무슨 글자를 해볼까? 고래 먼저 글자 고부터 기억에 오를 붙여서 고 다음엔 우리가 이번에 배운 글자가 들어있는 레 레는 니으레 어떤 글자를 같이 해야 할까? 에와 에 중에서 바로 에! 레! 고래! 잘했어! 다음엔 제비! 제비를 하려면 먼저 지읒을 꺼내고 에와 에 중에서 밖으로 다리가 나와 있는 에! 따각따각 개 할 때 있던 에를 붙여서 제! 그리고 비읍과 이를 같이 해서 비! 제비! 뿜! 잘했어! 어때? 이제 고래 할 때 레는 어떻게 생겼는지 따각따각 개의 개는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겠지? 비슷하게 생겼어도 뜻과 모양을 잘 기억하면 돼 알았지? 뿜뿌르뿜뿜뿜이 멍멍개, 따각따각 개 멍멍개가 그네를 타는 개를 만났어 개야 같이 바다에 가자 개는 멍멍 앞으로 가는데 개는 따각따각 옆으로 갔어 개야 내 꼬리를 잡아 개 꼬리에 매달려 옆으로 개도 앞으로 멍멍 개가 세수하는 개 한 마리 개 두 마리를 만났지 개야 같이 바다에 가자 멍멍 개가 제비와 고무줄하던 개 세 마리를 만났지 개야 새야 같이 바다에 가자 개들이 너무 많아 수레에 올라탔어 멍멍 개는 영차영차 수레를 끌었지 야호 바다다 개는 첨벙 바다로 뛰어들었어 작은 새 제비는 바다 위를 날았지 개야 배 타고 같이 바다에 가자 작은 새 제비가 배를 찾았지 개들은 집게발로 노를 저었지 새우가 올라와 두리번거리고 고래는 뿌뿌 물을 내뿜었지 개와 개는 서로 도와 바다 구경을 잘했어 어? 아참 목도리 어느 게 누다꼬고 어느 게 한글이 건지 알겠어? 아니
어떤 게 내 거고 어떤 게 한글의 건지 전혀 모르겠어. 어? 둘이 길이가 다른데? 어? 진짜네? 그럼 긴 게 내 거고 짧은 게 한글이 거네. 오, 내 것? 내 것? 아, 내 거는 나의 것. 나나나 나의 이를 붙여서 내. 내 것은 너의 것. 너너너 너의 이를 붙여서 내. 아하! 나나나 나의 이 붙여서 내 것. 너너너 너의 이를 붙여서 내 것. 네, 네. 와, 한글말놀이 진짜 재밌다. 어, 근데 내 건 없네. 그게... 왜 내 목도리만 없는 거야? 이거 너 해. 이건 아니야, 이거 네 거 해. 어? 아니야, 이거 네 거 해. 아니야, 이거 네 거 해. 아니야, 이거 네 거 해. 내 거. 네 거. 네 거.